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오랜만에 출근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15분이에요. 새벽. 제가 오늘 카카오 아지트에서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른 딱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아직 버스 첫차 시간이 아니에요. 택시 불렀어요. 아, 나 택시비 아껴야 되는데. 지금 택시 타고 와서 엄청 빨리 와가지고 5시 20분? 25분? 정도거든요. 회사는 그래도 불이 켜져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저는 사무실 가서 챙길 것 좀 챙겨서 나와야 돼요. 회사 차량을 지원받아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출퇴근은 차로 했었거든요. 독립하고 나서는 운전을 이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영상을 끄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메이크업 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 예약인데 6시 30분이에요. 천천히 운전한다고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새벽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없어서 뻥뻥 뚫려가지고 천천히 하면 더 민폐가 되는. 그래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공부 좀 하다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 저희 사무실에 출장 오셔가지고 외부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제가 외부로 나와서 카카오톡 올 때는 이용하시거든요. 저희 쇼호스트 분들도. 여러분 저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오늘 인플루언서님이랑 같이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샵에 6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7시 예약이어가지고 1시간 반 잡고 갔거든요. 근데 8시 50분이 제가 리허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8시 50분에 머리를 끝내준 거야. 헤어랑 메이크업을 2시간 걸린 거예요. 아, 근데 늦었잖아. 그래서 이거 영상 찍겠다고 말도 못하고 지금 끝나고 내려왔어. 아까 어떻게 생긴지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카카오 올 때 다시 찍어야지.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얼른 이제 퇴근하려고요. 고생하셨대. 내가 고생했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집에 가보도록. 아니 회사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회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해야 되니까. 안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다음 주에 방송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하고 준비를 해야 해요. 아, 카카오 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일찍 퇴근을 했어요. 오늘 일찍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해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갑니다. 늦었거든요, 지금? 왜 안 오시는 거야? 아, 우리 택시 불러야 돼. 지금 제가 어디 와 있냐면 너무 유명한 짜잔 바다의 사랑에 와 있습니다. 연남동 그 방어, 요즘 방어철이잖아요. 그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방어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블로그를 봤는데 한 4시 반쯤에 오면 대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4시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먼저 와 있는 언니가 그때부터 대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는 그 대기표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아날로그 식으로 줄을 서야 해요. 근데 이게 먹는 시간이 1시간 40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기는 빠져요. 혹시 먹을 거면은 조금 더 일찍 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점심을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바로 붕어빵집이 있어가지고 세 개를 사서 먹으면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선배가 사주는 중. 맛있다. 저녁 9시까지 한다니까 여기 오면은 붕어빵 하나 먹으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바다의 사랑의 방어를 영접합니다. 요거 대짜리 시켰어요. 99,000원이고 1시간 10분 기다렸나? 아, 우리 2시간 10분 기다렸어요. 4시 반에 들어와서 2시간 10분. 4시 20분에 와서 지금 6시 45분 해가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야 되는데. 김이랑 김치는 또 추가로 돈을 받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먹어볼까? 진짜 맛있겠다. 언니 빨리 먹어. 이거는 일단 기름장이랑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긴 하네. 맛있다. 너무 배고파서 손 떨려. 진짜 배고프겠다. 진짜? 아, 힘이 진짜 좋다. 갈치가 막 엄청 힘세요. 네 용기도 알겠네. 이거 먹고 매운탕도 많이 먹네요. 여기 해물라면 있다요? 해물라면 너무 잘해. 회를 먹는데 소주를 못 먹는 게 슬프긴 하다. 소주 하나만 먹고 가야. 내가 검진해야 되니까. 먹어, 괜찮아. 사장님 소주 안 먹으려고 그랬다. 내일 저 건강검진이거든요. 저 저번에도 간수치 안 좋아가지고 제법만 나왔어요. 나도 간수치 안 좋아. 지방간 있다고? 왜 지방간이 왜 있어? 선배님 막 술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기름장, 고단백질. 나도 지방간 나왔는데. 그리고 아니 술 좋아하고 살집 있는 사람 나거든요. 살이 빠진 때 있었는데 살이 빠지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알았어. 너무 나쁘다지. 반갑습니다. 나 앞에 이 자리라서 춥다. 이거 나 먹어도 돼요? 먹어봐. 내가 했다 낫지. 제일 맛있는 거 하나. 해봐요. 이거 맥맛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물 라면 말고 매운탕을 좀 시키는 것 같아. 방어 먹고 저희 이거 빵 먹으러 왔어요. 이게 뭐였더라? 모멘트 커피라는 점인데 이렇게 식빵을 석쇠 구워서 잼이랑 먹는 건데 일단 귀여워. 뭔가 제주도 카페를 온 듯한? 한 거 고맙다. 50이요?
그렇지, 이병헌한테 줄 수 없지. 와, 야, 진짜 너무한다. 아니야, 지금 안 된다. 와, 안 돼. 나는 그냥 그 골고루 보라고. 이거 봐, 골고루 보라고. 버려, 버려. 야, 그거 맛있는 거지. 이러고서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안 먹어. 이제 안 먹어. 이제 우리 막 몸에 한 가지씩 이상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아. 검사 결과지 보면. 와, 이상해. 파는 거 아세요? 새로 나왔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애기들 빵처럼 보여 같은 거. 진짜 맛있어. 밀도 식빵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두 조각 먹으면 한 조각 진짜 맛있게 먹어. 그리고 두 조각 꺼내서 먹으면 물리잖아요. 진짜 촉촉하고. 그래서 우리 어떤 쇼가 그랬어. 뭐요? 히어로선 넣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왜